안녕, 반가워요. 야, 순두부 백반은, 내가, 뭐야. 배달 가가지고, 동명곰님께서, 밥안 먹었다고 서비스로 주신 거야. 구려가지고. 여 샌드백 아까 야광 다시 보기 보는데 막 욕이 절로 나오던데. 아, 그걸 봤어? 아니, 뭘 욕이 나와, 욕이 나오긴. 욕 나올 게뭐 있어, 뭐! 뭐! 욕 나올 게뭐 있어, 뭐! 근데 뭐 했는데, 뭐! 아니,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사장님 차, 그리고. 그렇게 남 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냐? 순풍 산부인과 박영규 아저씨가 환생한 줄. 박영규씨. 박영규 나왔네. 아니야. 아니. 아니, 나는. 아니, 나는 일단 직원이고. 응? 아니, 그냥, 아예 형님 차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냥 한번 던졌는데, 형님이 그냥, 아, 그래? 그럼 한번 몰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뜻을 받들여서 그냥 몰고 온 것뿐이야. 뭐, 그거 말고 뭐더 있어? 새 거. 새 거로. 도착하면 밥 뜯어먹을 거 알고 있으면서 중간에 핫바까지 챙겨 먹는 모습. 아니, 난 진짜 얻어먹을 줄 몰랐어, 진짜로. 아니. 아니 난 진짜 얻어먹을 줄 몰랐어. 진짜 얻어먹을 줄 몰랐고. 아니 그리고 때마침 또 가게가 또 식당을 하시더라고. 난 식당인지도 솔직히 가물가물했는데 식당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어 그냥 가서 이제 안내해주고 알려드리고 기계 세팅해주고 이제 나는 가려고 했는데 먼저 그러셨어. 식사하셨냐고 그래서 아유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사 먹으려고 먹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메뉴판을 딱 주시더니 드시라고 해가지고 아유 참 아유 뭘 이런 걸로다가 하고선 바로 토시살 좀 비싼 거 그거 고르고 그다음에 그 밥만 먹으면 조금 그 뭐냐 목이 막힐 것 같아서 아니 그냥 찌개도 하나 골랐어. 원래 그 주시는 거를 또그 마다 하면은 또 성의를 무시하는 그런 상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럼 보통 얼마씩쯤? 보통 그러면 고객이 안 받겠다고 해도 계산하고 오는 게 보통 아니냐? 하긴 2년 안에 다시 볼일 없으니 최대한 빨아먹고 오자라고 아니 생각했었고. 뭔 개소리 아니라고. 아니라고. 어? 뭘? 어? 아니 뭘 2년 안에 뭐 다시 볼 일이 없어. 뭘 빨아먹어. 어? 무슨 뭐 사슴 피도 아니고 왜 빨아먹어요? 아니야. 내가 손님들이 배달 안 받는 게더 이득인 부분 아니냐? 진짜 커피까진 참으려고 그랬는데 밥 먹고 그냥 가는 거 보건 와. 저 세게 그냥 먹으랬다고 진짜 안내 구간에 대단하다. 이게 육성으로 터지더라고. 아니! 야! 그냥, 뭐야! 어? 아니, 먼 곳에서 오셨으니까, 아, 힘드시겠구나, 하고선, 어? 밥을, 이렇게 그냥, 막, 주시는데, 그거를, 아유, 아니야, 나돈낼 거야. 아, 나는 계산은 철저한 사람이야, 돈낼 거야. 라고 하고선 이렇게 돈을 딱 내버리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과 성의를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은 거예요. 뭐야, 또. 그럼 만약에 친구 결혼식 가서 친구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면 축의금 안 내고 뷔페 먹고 오겠네?
축의금 내려고 하는데, 아유, 우린 친구인데 무슨 축의금이냐라고 하고선, 야, 밥만 먹고 가, 이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선 뭐, 밥만 먹고 가겠지, 뭐, 싫다는 거를 또그 억지로 그걸 하는 건또 상도덕에 어긋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연희기 어서 와라. 어떻게, 핸드폰은 잘 쓰고 있니? 예, 잘 쓰고 있다고. 너무 좋아, 미치겠어. 왜 좋은 줄 알아? 왜인 줄 알아? 바로 베스트 모바일에서 탄생한 핸드폰이기 때문이야. 아이, 따박이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아니지, 저분은 유일하게 샌드백에게 빙을 안 뜯겼기 때문이지. 아이, 무슨 삥이, 뭘, 아이, 무슨 삥을 뜯어. 아이, 무슨 담배 냄새가 나. 뭔 소리야. 무슨 담배 냄새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제가 그리고 무슨 삥을 뜯습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퍼주고, 다 사다 먹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계속 우리 연희기한테도, 뭐냐, 귀한 그 커피 한잔사 먹였잖아요. 여튼 저는 휴대폰을 팔면서 단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서울 사시는 양심이 없으니 느낄 수가 없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서울 그 인사를 많이 하는 그 인사만 주구장창하다는 인사동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혜택을 드리면서 무료 핸드폰, 인터넷, 체류카드 쓰리피. 누군데? 정빵 날리고 밥까지. 아니, 정빵이라니, 뭔 소리야. 정빵이라니, 뭔 소리야. 고객이 페이백만 안 받아가도 드백이 판트라 한 대씩 건들잖아.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무슨 판테라를 건져요. 아니, 페이백을 해줄 수 있는 모델이 있고, 안 되는 모델이 있고, 다 그런 거야. 그리고 그거 못 해준다고 해도, 내가 무슨 판테라를 얻어가. 그럼, 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 어? 내가 이러고 있겠어? 킹 오브가 근데 지금, 욕 샌드백, 폰팔이라는 말에는 분개하면서 직장에서 메뉴를 고를 때 짧게 먹재고 하는 것은 가혹한 지르기 싸움에 있어 절대 발전할 수 없는 태도라 볼수 있다. 내가 질렀으면 크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치사한 자식. 그래요, 훈수, 훈수 고맙습니다. 시팔로마. 훈수 고맙습니다. 띠팔로마. 아주 그냥 슈퍼 브론즈 나무랭이가 어디서 감히 그랜드 마스터인 나한테, 치까짓게 감히 나한테,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게 아니야. 그냥 배달해서 폰 전달해주고 별일 없이 좀 돌아오면 안 돼. 시트콤 한편 보는 줄 알았다. 솔직히 에피소드 좀 그만 생산해. 연대기 포기해버렸잖아. 아니, 어? 아니, 사람이, 어? 어떻게 그냥 핸드폰만 딸랑 주고 그냥 와요? 아니, 대화도 해보고, 아니, 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서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그래야지. 어떻게 핸드폰만 딸랑 주고 와? 아,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유, 멀리서 이렇게 오시느라 고생했는데 뭐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거절하기가 좀, 그러니까, 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뭐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어떻게 폰만 주고 돌아와요? 어? 식사하셨어요는 보통 인사말 하여 같은 건데 그걸 덥석 물고 우사장이 사람 잘 봤다 베스트 모바일의 정준아. 뭐, 왜 내가 베스트 모바일의 정준하야? 나는, 그, 뭐야. 그냥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일 뿐이에요.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와, 투견 준비하자, 투견. 투견 가자. 그런 성격이셔서 거절을 잘 못하셔. 따박님이 일요일에 시간 있다고 밥 사달라고 한건 닥치라며 잘 거절하던데.
아니 그거는 아이 농담이지 농담. 아이 내가 왜 거절해. 농담이지. 농담이지. 아니 내가 진짜로 진심으로 그랬을까봐. 아니 농담이지. 그 나가는 욕샌드백 식사라는 말에 대해 무조건 얻어먹고야 말겠다는 그런 무렴치는 칼대공에 있어 중요한 반응성이라고 볼 수 있다. 피지컬적인 트레이닝도 빈틈이 없구나. 기특한 자아식.